대방광물화엄경 10회향품 제25로다나 여러분 헤매다 이 겨울에 이 화엄살림 하니까 좋습니까? 예. 참 내가 행복한 법회를 다니는구나 이렇게 고마워할 줄 알아야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은 10회향품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며칠 전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노스님이 법문을 하시는 걸 제가 잠깐 뵀습니다. 근데 그런 어른 스님들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설법을 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 하는데, 저는 이제 이좀 시원찮은 강사가 되다 보니까 오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예, 거기 보면은 일곱 여덟 가지 이제 내가 해서 두 장을 만들었는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 해놨지요. 해주기관대익주 마복창이라 천하벽의인하니 구조자박상하니라나. 해주와 익주 땅은 중국에서도 수천 리 떨어진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인터넷이다 뭐다 해가지고 세계가 한 지붕이다 이래서 그렇게 이해가 되지만, 더구나 옛날에는 정말 이 이야기는 불가사의한, 응? 도인들이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여기 강주 스님도 지금 계시지만은 이렇게 이제 후대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설법을 한다고 흉내는 내지만, 옛날 도인들의 세계를 우리가 다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왜이 개송을 소개를 시키냐면, 우리가 왜그 어른들을 못 따라가느냐. 오늘 10회향품에 나오는 그 회향이라는 말을 잘 새기면 이해가 갈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천하의 명이 아주, 응? 소가 염물을 먹었는데 말이 배가 터진 그거를 고치는데, 돼지한테 이렇게 뜸을 떠준 그 천하의 명이는 곧 화엄법사를 가리킵니다. 화엄경을 잘 이해하면 그것을 여러분들도 알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불교가 제일 좋은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만 성불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수행하고 정진하면 우리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가 있죠. 예.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이래 하면서 자기들이 깨달을 줄은 몰라요. 그냥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다잘 되는 줄로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어디다 내놔도 기독교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질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을 잘 열지 못하고 해서 결국은 이제 불교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에 소개한 그 개송을 이해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그 프린트에 보면 둘이라고 써놨죠?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은 동방에서 바른 정에 들어가 서방에서 정을 쫓아나오고, 혹은 서방에서 바른 정에 들어가 동방에서 정을 쫓아 나오며,
동자의 몸 가운데서 발언정에 들어가 장년의 몸 가운데서 정을 쫓아 나오고 장년의 몸 가운데서 발언정에 들어가 노년의 몸 가운데서 정을 쫓아 나오며, 이게 이제 화엄경 현수품의 개송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불가사의한 도인들의 세계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삼매를 닦아야 돼요. 삼매, 또 다른 말로 선정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 복잡한데 자꾸 신경 쓰고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애쓰다 보면, 절에 와서 스님들한테 법문 들을 때는 부처님 법만 제대로 하면 편안하게 살 것 같은데 실제로 살아보면 또 돈을 벌어야 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절에 오면 부처님, 집에 가면 돈, 이렇게 자꾸 이제 왔다 갔다. 그래서 아마 그 부처 불자 옆에 사람 인변에 달라 부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둘 다 잘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동방에서 동쪽에서 선정에 들어가서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그냥 선정을 닦으면 서방에서 서쪽에서 선정으로 나온다. 그게 좀 방인이게 좀 이상하면 그 밑에 개송은 뭐예요? 동자의 몸으로 선정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장년의 몸 다 커서 선정에서 나오고 이래 되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그 세월을 어떻게 그래 하나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려서부터 커가지고 계속 살아오면서 우리 화두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계속 생각하죠. 예. 이게 도 닦는 스님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 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면 삼매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내 본상에서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또는 돈을 벌면 그것도 하나의 삼매다. 애들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일상 삼매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자식을 위해서 나쁜 짓 하고 또 죄 짓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공부다, 삼매다 이렇게 못할 뿐이다 이 말이죠. 예전에 그 가난한 집에서 아들 중에 공부 잘하고 좀 열심히 노력하는 한 사람 출세시키려고 셋방으로 전셋방으로 전전하면서 한 방에 엄마, 아버지, 그러다가 큰아들, 작은아들, 또 큰딸, 작은딸 이래가지고 한 방에 한 여섯, 일곱 명 같이 자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껴가지고 서울대 공부시키고 그래가지고 개천에서 용나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교육열이 제일 높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가난하게 살아도 한 사람 출세시키자.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예전에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것도 뭐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가족이 희생하고 그것도 베푸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조금만 더 돌려서 생각하면 가족 사기 때문에 회양이란 말을 쓰기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의 회양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행복하고 즐기려고 하지 뭐 가족이라든가 형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우선 자기 자식이 우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양이라는 말을 우리가 경전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법문 재밌을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그래요? 아, 그럼 어렵게 해야 되겠네. 그 세 번째 셋이라고 써놓은 거기가 이제 그거는 이제 승도솔천궁품이라 해서 이 시폐양품은 도솔천궁에서 부처님이 설하셨습니다. 이 화엄경은 스케일이 커서 한 군데서만 설하는 게 아니고
7군데에서 9번 법회를 한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3번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9번 법회를 하는데 시폐왕품은 그 중에서도 도솔천에 올라가서 여기서 설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우리 중생이 못 올라갈 곳은 아니에요. 그 우리가 이고 있는 하늘 중에 제일 가까운 하늘이 사천왕천이죠. 예. 근데 불교에서는 하늘이 28개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사는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는 어디 삽니까? 무색계 삽니까? 욕계 살죠? 예. 우리도 지금 욕계 살죠? 욕계에도 하늘이 6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마음 먹으면 그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다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도솔천궁에서는 공부 단계가 점점 올라가가지고 화엄경 이래 공부하려면 이제 강사 스님들이 이래 법문할 때는 보면 꼭 뭐를 챙기잖아요. 그죠? 예.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렇죠? 예. 하도 들어서 이제 아시죠? 예. 도솔천에서는 이 십회향 이걸 설한다 이거야. 그런데 이 도솔천궁에 올라가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그 세계를 한번 맛보시라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시에 불실력고로 시방일체 세계 일일 사천하 연부제 중에 개견 열애가 자수와 어시든 카규보살이 성불실력하고 이연설법하야 미불자위 항대업을하니라. 이시에 세존니 부의실력으로 불리어 자보리수하와 급수미정과 야마천궁하시고 이왕에어 도솔타천일체 묘보소장엄전하시니라. 부처님이 실력으로 시방 모든 세계의 하나하나 낱낱 사천하 연부제에서 여래께서 보리수 아래 앉으신 걸 배웠는데 근데 각각 거기에 참석한 대중들이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법을 연설하면서 자신들이 모두가 다 부처님을 직접 대하고 있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불자들은 스님들이 연불 해주고 축원 해주지만 그 스님들이 또 축원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축원할 때 여러분들은 부처님한테 축원 안 합니까? 제 소원 성취시켜 주십시오 이러지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스님은 열심히 축원하는데 우리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있다 이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는 그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처님 몸은 정멸도량 보리수화에 앉아 계신데 부처님의 정신세계가 하늘로 제일 처음에 수미산정에 올라갔다 그 다음에 야마천에 올라갔다가 또 도솔천에 올라갔다가 나중에 타화자재천 이렇게 이래서 화엄경은 천상에서 네 번 설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화엄경으로 봐서는 세 번째 천상 설법인데 도솔천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때 세종께서 다시 실력으로 이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 꼭대기와 야마천궁을 떠나지 않으면서 도솔타천으로 또 가신다.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집에도 가고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부처인데 그럼 다음에 보살님 올라와서 설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생각을 열면 저 기독교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귀가 열려 있거든 지금. 근데 불교를 제대로 하려면 귀만 열리면 안 돼. 손과 발이 열심히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정말
그래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 몸이 계시면서 수미산정과 야마천궁 도솔타천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가신다. 그럼 이건 뭔 소리냐면 대중들이 여기 앉아 있어도 부처님은 천상에 가서 수미산에 가서 먼저 설법을 하시고 거기서 10주 설법을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야마천에 가서는 10행 설법을 하시고 이 도솔천에 와서는 10회향 설법을 하시고 나중에 타화자재천에 가서는 10지 설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솔천의 장엄이 아주 그렇게 좋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어디에 머무신다고? 도솔천 내원궁에서 계신다.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예. 그건 공덕이 꽉 차 있고 우리가 수 없는 금대로 성근 쌓은 것이 그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십지 설법할 때 타화자재천에서 하시는데 십지에는 장엄이 없어요. 십지에는 부처님만 계셔. 여기 도솔천까지는 온갖 장엄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엄경 공부하면서 야 어떻게 십지설법하는 타화자재천은 도솔천보다 더 많은 장엄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부처님을 자꾸 예불을 하고 보니까 부처님은 가사만 들고 계시죠. 에?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보면 문수보현 이런 분들은 뭐 꽃도 들고 있고 뭐 모자도 하나 쓰고 있고 또 뭐 석장도 하나 짚고 있고 관세음보살은 보리수병도 갖고 있죠. 네. 왜 갖고 있겠습니까? 대승의 보살은 그걸 자기가 쓰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 나눠주려고 여러분들이 이 한 달 동안 다른 일 제쳐놓고 이렇게 매일 와서 이 화엄살림의 귀를 기울여주니까 통로사 전 스님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이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기 때문에 이 대승보살은 사람을 자꾸 이렇게 베풀고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향입니다. 불교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자꾸 들고 와야 돼. 네. 그럼 스님들이 밥 주고 법문해 주고 또 선물 주고 그리고 그냥 오락하면 안 오죠. 그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오면서 여러분들이 점심 사주면 다 와. 처음엔 돈이 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살들은 장엄을 많이 갖고 있어. 그건 뭐냐? 자기를 빛내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장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십지에 올라가서는 마지막 십지설법이 가장 수준 높은 법문이기 때문에 부처님 장엄 그것은 뭐냐? 그 밑에 수미산정과 야마천과 도솔천 거기 있는 장엄이 모두 결국은 부처님을 장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큰 스님 설법을 흉내를 내봤는데 제가 또 출가해가지고 첫 번째 만난 스님이 극락감에 계시던 경자봉자 스님입니다. 그 스님이 한 번은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그 넷 해놨죠. 1, 2, 3, 4, 5, 6, 7은 대방광불 화엄경이니라. 이걸 이제 저희들은 발을정자 법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봉스님께서 화엄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화엄경의 일곱 글자 대방광불 화엄경 이것을 1, 2, 3, 4, 5, 6, 7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얼굴에 1, 2, 3, 4, 5, 6, 7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보면 눈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죠? 코가 이렇게 두 개, 구멍이 두 개잖아. 그 밑에 입이 있고 양쪽에 귀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발을 정자라는 거야. 우리 얼굴에 발을 정자 쓰고 다닌다. 발을 정자를 쓰여져 있고
눈으로 바로 보고 귀로 바로 듣고 코로 바르게 냄새를 맡고 입으로 바른 소리를 하며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화엄경에 의지해서 수행 잘하고 사는 거다. 이 법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쉬우면서도 그죠? 우리 몸에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도인 스님의 세계는 역시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처음 출가해가지고 스님을 뵀더니 스님이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이렇게 기대에 앉아 계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니까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대구에서 왔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렇게 대답 안 했을지도 모르는데 저래 뭐하러 왔노? 도 닦으러 왔습니다. 그때는 뭐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뭐 내가 마음먹고 출가한 그것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더니 이제 일스님이 도 닦아서 뭐 도를 어쩐다고? 장가나 가지 이러더라고. 행자가 돼가지고 후원에 설거지하고 이래 살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아드님이 한 뭐 19, 20 이 정도 됐는데 출가해가지고 저래 제일 먼저 가니 뭐 하더노? 이래 물으면 아이고 뭐 설거지 씻고 뭐 걸어 닦더라. 여러분 자존심 좀 상하겠죠? 에? 내 아들이 그렇다면 그죠? 근데 그거 아주 뛰어난 가르침입니다. 자기 자신이 석사, 박사, 무슨 대통령이라도 밥 먹고 하는 거 그거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거부감이 안 들더라고. 근데 한 번은 내일이 일요일인데 쌀을 이렇게 이르라 그래요. 요즘처럼 이렇게 좀 쌀쌀한 때였어. 고무장갑을 끼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하니까 이 큰 이런 다라이다가 두 개, 세 개를 하라는 거야. 내가 그걸 해봤나? 옛날에 그 조리가지고 이거 한 대여섯 시간 했어. 그걸 쌀을 이렇게 수북하게 해놓고 그 다음날 가마솥에 불을 떼가지고 700명, 800명 밥을 내가 참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다가 절에 와가지고 해봤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전에는 또 부엌에서 직접 물이 안 나왔어요. 그 나무 수각에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밖에서 두 개 들고 우리 저 영안 할배 여기 계시네. 저한테 할배 되거든. 그 우리 어릴 때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물 떠가가지고 그 가마솥에 붓고 그래가 밑에 불 떼가지고 그래 밥을 해서 한 700명, 800명 밥 먹이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러고 이제 시자가 돼서 뭐 했냐 하면 스님이 이빨이 빠지셔가지고 젊을 때 공부할 때 얼음을 물고 입 하셔가지고 틀니를 갖고 계셔. 그래가 밥 먹고 나심 나면 이제 시자들은 그 이제 틀니 빼가지고 이제 그거 닦고 좀 있으면 이제 그 시기 우리 큰 거 보고 이러는 거 허리가 다치고 방에서 다 했거든. 그 시봉하고 살았어요. 내가 왜 그 말씀 드리냐 하면 여러분들 아들 딸들을 출가시켜가지고 그거 시킨다고 자존심 상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기초적인 공부고 내 자존심을 꺾는 하심하게 하는 공부라. 예. 근데 요즘 학인 스님들도 그렇게 하고 사시지만 옛날에는 더 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그런 세계, 이 절집 세계에 대해서 깊은 마음을 가지고 삼매를 늘 닦고 살면 몸이 보리사에 있으면서 도리천에도 가고 도솔천에도 가고 야마천에도 가고 그렇게 자유자재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가지고 대통령 만들어야지. 그것이 최고인 줄로 알면 예전 도인들이 하는 집 밖의 소식이라. 그거는 왜냐? 이 올바른 사람을 만드는 데는 예, 자존심 그런 거다 팽개치고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것인가? 그거를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섯 해놨지요? 오늘 공부할 십해한품 첫 부분입니다. 합장하시고요. 그때 금강당 보살이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 보살 지광삼매에 들어갔다. 이 삼매에 든 뒤에 시방으로 각각 10만 세계의 뒷글수 세계를 지나서 10만 세계의 뒷글수 같은 부처님이 계시니. 내 네, 혼자 하지 말고 여러분 따라 하세요. 명호는 다 같이 금강당불이다. 그 앞에 나타나서 함께 칭찬하였다. 잘하는 일이다. 선남자야, 그대 가능히 보살 지광삼매에 들었도다. 선남자야, 이것은 시방으로 각각 10만 세계의 뒷글수 부처님들이 실력으로 그대에게 갚이 하려는 것이며, 또한 비로자나 여래어 지난 옛 서원의 힘과 위신의 힘이며, 또 그대의 지혜가 청정한 연고며, 모든 보살의 선근이 더욱 승한 연고로 그대로 하여금 이 삼매에 들어서 법을 연설케 하려는 것이니라. 지혜가 아주 그것이 도가 되면 거기서 광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 지광삼매. 그러니까 이 회향을 제대로 하려면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지혜는 뭐냐? 내가 잘났다, 이게 지혜가 아니고, 서울대 들어가는 그것도 실력이고 그것도 지혜겠지만, 대승에서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게 뭡니까? 두 글자로 하면 자비겠죠? 자비. 자비가 곧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자비를 제대로 쓰면 그거를 우리는 보시한다 이러죠. 예. 그런 마음이 들어야 예. 부처님 대신해서 설법을 할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광삼매 들으니까 부처님들이 가피를 내려. 아까도 그랬죠. 불교는 삼매 문화입니다. 선정을 잘 닦고. 그것은 꼭 스님들만이 선정 닦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가족 먹여 살리고 돈 버는 것도 하나의 삼매예요. 그것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나는 도안 닦아도 된다, 이런 생각 하면 안 돼. 거기서 좀더 잘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또 나쁜 짓안 하고 살면 그것도 하나의 일상 삼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삼매 들어야 부처님이 가피를 내릴 수가 있어요. 삼매 안 들면 부처님이 아무리 가피를 주려 해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 부처님들이 가피를 내리는 것이고, 또 그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지난 옛 시절에 서원의 힘이 있어. 다른 경문에 보면 우리 모든 중생은 비로자나 부처님과 함께 선업을 닦았다 그래요. 과거에 우리 모두가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도반이라. 사실은 화엄경에 의지하면 여러분이 화엄살님이 와서 법문 듣는 그 자체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도반이 되는 길입니다. 불교는 절대 여호와 하나님만 신성불가침이고 우리는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라 해도 도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돈 버는 공부만 하니까 몰라서 그렇지. 응? 돈 벌면서도 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응?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니은 받침만 빼면 돼요. 돈에서 니은 받침만 빼면 도 공부합니다. 그도 공부가 아까 이야기했죠. 자비보시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 내가 번 것을 다른 사람에게 회양하려는 생각만 있으면 그것이 곧 도예요.
도가 별다른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몸은 보리수아에 있으면서 도솔천에도 가고 도리천에도 가고 온갖 군데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집착이 많고 내 것만 주장하다 보면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내 혼자 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를 아주 편벽되고 쫌생이로 만들어. 경상도 말로 쫌생이가 되게 된다고. 그래서 10회 항품이 있는데 10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는 구호일체중생, 그러다가 또 이중생사 이래요. 모든 중생을 구제하면서도 중생을 구제했다는 생각, 그것을 하지 않는. 내가 뭐 어디에 보시를 하면 내가 보시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그 상에 안 떨어지는, 그것이 곧 회향이다. 그게 첫째 회향입니다. 근데 이런 소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별로 그 재미가 없죠. 그 다음에 여섯 봤습니까? 그래도 이제 10회향 이름은 우리가 알아야지. 오늘 법회에 참석하셨으니까. 합장하시고,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의 회향이 몇 가지가 있는가? 불자들이여 보살 마살의 회향이 10가지가 있나니, 삼세 부처님들이 함께 연설하시느니라 어떤 것이 10가지인가? 하나는 일체 중생을 구호하면서도 중생이란 상을 여의는 회향이요. 둘은 깨뜨릴 수 없는 회향이요. 셋은 모든 부처님과 평등한 회향이요. 넷은 온갖 곳에 이르는 회향이요. 다섯은 다함이 없는 공덕장 회향이요. 여섯은 일체의 평등한 선근에 들어가는 회향이요. 일곱은 일체의 중생을 평등하게 따라주는 회향이요. 여덟은 진여의 모양인 회향이요. 아홉은 속박도 없고 집착도 없는 해탈의 회향이요. 열은 법계에 들어가는 무량한 회향이니라. 불자들이여 이것을 보살 마살의 10가지 회향이라 하나니, 과거 미래 현재 이미 말씀하셨고 장차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10주, 10행, 10회향, 10지 이게 이제 수행 단계인데, 10지에 들어가면 도 닦은 대로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땅에다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땅에다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그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죠. 그래서 이제 10지는 바로바로 이렇게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향은 그게 아니야. 회향은 지금 회향해도 언제 이 바로 수확이 안 되죠. 근데 불교가 모두 연기법이잖아, 그죠? 예, 과보법이잖아. 내가 무엇을 해놓으면 과보가 결국은 나오죠. 예,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과보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업을 지으면서도 저것이 언제 나올까 자꾸 궁금하잖아. 보살은 그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내가 해놓으면 언제나 그게 나타난다. 그렇게 해야 차원 높은 회향이 되겠죠.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호하면서도 중생상을 여의는 회향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말은 쉬운데 잘 안 돼. 그 밑에 이것도 같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의 집이 되리니 모든 괴로운 일을 면케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구호가 되리니 모든 번뇌에서 해탈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귀처가 되리니 모든 공포를 여의게 하려는 연고며, 일체 중생의 나아갈 곳이 되리니 모든 지혜 이르게 하려는 연고며, 이런 경문이 나와요. 이게 10회 항품이 나오는 건데, 보살들이 선근을 심고 회향을 베풀 때 내가 중생들의 집이 되겠다, 그죠? 집 없는 사람은 집 주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모든 괴로운 일을 면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또 일체 중생의 구호가 되리니 번뇌에 시달리는 사람을 모두 해탈하게 하려고 한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일체 중생의 귀처가 되리니,
여러분들의 기처가 어딥니까? 우리 중생들의 기처가 어딥니까? 부자인데 어디에 기이했어요? 삼보에 기이했죠. 그 석자로 하면 불법성이고,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는 뭐냐? 부처님 진리에 의지해서 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고 법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삼보에 기이하면 모든 공포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도 닦을 마음을 제대로 하고 발심을 제대로 하면 어느 경지가 되느냐? 아까 이야기한 열 가지 십주, 십행, 십회향 요거를 갖다가 차례로 잘 공부를 하면 그거는 지금 앞에 여러분 다 닦아서 사실은 십주 법문 다 들었고 십행 법문 들었고 오늘 십회향 법문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모든 두려운 공포에서 벗어난다. 근데 공포가 무엇이냐? 근데 십지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잘 살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그 다음에 죽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 그 다음에 죽어서 악도에 떨어질란가 어떻게 될란가 이런 괴로움, 이게 공포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포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다음 생에 부처님 곁에 태어날 수 있을까? 다음 생에는 기독교 믿을란가? 우리가 열심히 부처님 말씀하신 그 인과법, 연기법에 의해서 살면 다음 생에 역시 사람 몸 받아서 불보살을 찾고 그 불법 속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고 절에 오다가 조금 한참 공부하다가 내가 부산에서 포교당을 열어서 사람들을 공부시켜가지고 자꾸 공부하라 공부하라 했는데 그 뜻을 잘 몰라가지고 요즘은 절에 안 오는 사람들이 골프장에 다니면서 골프 치러 다닌대요. 근데 골프 치는 건 나쁘지는 않은데 불자들이 집에서라도 집에서 사경도 하고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 70세 위의 세대는 집에서도 매일 염불하고 살았죠. 그래서 자식들 대학 보내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식들 크는 거 보고 살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즐거우려고 물론 자신도 즐거워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만 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유자재가 못되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내 몸이 여기에 있으면서도 항상 다른 일도 같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욕심에서 떠나서 더 큰 원력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법회 볼 때마다 제가 그런 소리 합니다. 60, 70이 넘어가면 내 것을 만들지 마라. 어차피 가지고 있어봐야 자식한테 줘야 되죠. 내 것을 만들지 말고 우리 것을 만들어라. 우리 것을 만들고 그렇게 살면 좋은데 자꾸 내 것을 만들려고 70이 넘어도. 근데 얼마 전에 불교신문에 보니까 부산에 살던 설매보살과 연치보살 두 불자가 우리 저 총무에서 주관하는 백만 원력 결집불사에 50억을 시주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어릴 때 극락암에 경공스님 찾아와서 풀 빳빳하게 해입고 와가지고 참선한다고 그렇게 하고 제가 또 쌍계사 옛날에 20몇 년 전에 있을 때는 거기 또 그 참선 잘하는 스님이 따로 토굴에 있는데 그 스님 시봉한다고 두 보살이 늘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게 늘 변하지 않고 실천을 하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 물론 자식한테는 두었겠지만은 그 많은 돈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불교를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화명동에 잠깐 있었는데, 화명동에 있을 때 어떤 소리 들었냐면, 어떤 그 노인이 자식이 없어. 근데 돈은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집사, 권사, 목사님들이 그분한테 자꾸 이제 권유하는 거야. 아이고, 이제 돌아가시면 자식도 없는데 어쩌랍니까? 그래, 우리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헌금 좀 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대답 안 했는데 자꾸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그게 참 좋은 일인갑다. 교회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예배 보고 그 하나님 은총 받으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해가지고 그 땅하고 집하고 이런 거다 보시해가 100억을 줬대요. 헌금했대요. 그래가지고 화명동 제일 그 번화한 거기에다가 교회를 이만하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화명동 살때 지나다니면서, 아이고, 우리 불교에도 저런 사람이 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산에 그 신창동원에 우리 하도명 아보살이 또 그렇게 아주 큰 시주를 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홍법사가 만들어졌잖아요. 내일 심산스님 오시죠. 홍법사가 그렇게 된 겁니다. 이번에 또 그 두 보살이 인도 부다가야 절지어라고 그렇게 해서, 이게 역시 우리 부산 경남이 정말 우리 불자 도시 맞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치. 그래서 내 것을 만들지 말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한테 물론 줘야죠. 자식한테 다 주려고 하지 말고 자식을 제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런 보시를 해야 된다. 그게 곧 회향을 실천하는 길인데, 그렇게 보시하는 인연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 이끝 마무리가 별로 안 좋았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무 영산부